서울의 한 먹자 골목.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소비까지 얼어붙으며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홍보 물가라든가 원가가 제일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모아봐야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장사가 다 인건비 싸움이니까 결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연체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졌습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8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신용등급이 나빠도 대출이 가능한 비은행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 이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권은 0.37%인 반면 비은행권은 2.52%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이 9월 말부터 종료되기 시작하면 저축은행부터 시작해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곧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연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금융지원을 더 늘리는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주숙자 씨. 장사는 안 되는데 치솟은 물가에 공공요금 폭탄까지 맞으면서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내 카드도 다 이거 해서 막고 저거 해서 막고 이러다 보니까 또 카드 빚이 늘어나는 거야. 시장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럼 빌려주는 거야.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역대 최대액인 1019조 8천억 원. 영업난을 견디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늘린 겁니다. 대부분이 소상공인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떨어진 이 매출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출, 추가 대출을 통해서. 다중채무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고 전체 빚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70.6%인 720조 3천억 원이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빚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분기까지는 다소 줄었지만 지금은 전체 자영업자 차주 10명 중 6명꼴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끝나는 9월이 되면 거대한 비폭탄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정부 예측과 달리 하반기도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제 최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대출액이 2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19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3분기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액은 전체 자영업 대출액의 70%를 넘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 원 불어나고 기준금리 인상폭인 3%포인트만큼 오르면 724만 원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는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늘었을 때 이자만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장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출 이자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